세월호 선체에서 나온 유류품의 주인을 찾기 위한 공고가 시작됐습니다. 객실 수색이 계속된 가운데 진상규명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타실 정리도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색이 바르고 얼룩진 교복 와이셔츠, 고리가 떨어져 나간 슬리퍼, 곳곳이 찢긴 빨간 여행 가방에는 교복 조끼와 바지, 화장품 등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의 짐이 들어있습니다. 세월호에서 발견된 유류품들로 주인을 찾기 위해 목포시 누리집에 게시된 사진들입니다. 인양과 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류품은 현재까지 280여 점. 이 가운데 27점이 주인을 찾았고 세척과 건조 등을 마친 유류품 26점이 목포시에 넘겨졌습니다. 6개월간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수령 요구를 하면은 간단한 이제 이거 지인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앞서 참사 당시 발견된 유류품 1,200여 점은 참사 640여일 만이던 지난해 1월 진도에서 안산으로 옮겨졌습니다. 유아용품도 잇따라 발견돼 역류와 탑승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색 현장에서는 선체 위아래에서 객실 수색이 계속된 가운데 아직까지 미수습자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4층 쪽이 좀 많이 진입이 됐고요. 3층은 다소 조금 더디었습니다. 뻘이 좀 많이 쌓여 있어서요. 예. 수색과 함께 선체조사위원회가 조타실에서 세월호의 항로와 타각을 기록하는 침로 기록 장치를 찾고 있지만 진흙과 지작물이 쌓여 이틀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